순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들의 하루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바둑을 진로로 하는 상위권에 위치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곳인데요. 곧 이딴 대회라는 큰 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습 대국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들의 삶의 터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기본하고 있어. 입단 대회가 얼마 안 남아서 좀 열심히 해야 돼. 아, 입단 대회가 얼마 안 남았길래? 지금 3일 정도 남았어. 그렇다면 이들이 이토록 열심히 준비하는 입단 대회란 무엇일까요? 담당 선생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입단 대회는 어떤 대회인가요? 저희 학생들이 나가는 입단 대회는 각 지역에 잘 도는 영생들이 모여서 리그전과 토너먼트를 치른 뒤 한 명을 뽑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렇다면 운동부 학생들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금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운동부 생활하면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운동부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입단이 목표죠. 어떤 게 가장 소원이세요? 당연히 입단이죠. 운동부 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나요? 아, 당연히 입단이죠. 입단만큼 솔직히 운동부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운동부 들어오면 다 입단하려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입단 대회를 앞두고 바둑 공부에 스퍼트를 올리기 시작한 지태씨, 대국실에 혼자 남아있는데요. 이제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야자 끝나서 그냥 기숙사 들어가려고. 벌써 시간은 10시가 되었습니다. 전교생 기숙사 생활을 하는 바둑고등학교의 점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야자가 이렇게 늦게 끝나요? 아니요, 원래는 일찍 끝나는데 요즘 이딴 데 준비 기간이라 좀 늦게 끝나요. 그럼 평소에는 야자 끝나고 기숙사 들어가면 뭐 하고 지내요? 평소에는 그냥 쉬거나 뭐 사활 푸는 정도고요. 근데 요즘 이딴 데 준비해야 되니까 뭐 이딴 데 때 쓸 포석 같은 거 연구하고 있어요. 아, 그럼 기숙사 가서도 또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또 가서 공부해야죠. 점호가 끝나면 또 공부를 하러 가야 하는 지태 씨. 휴식 시간은 고작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군요. 지태 군이 지금 급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일까요? 지태 씨는 어디 가세요? 저 인공지능 씨 가기 전에 기분전환 겸 운동 좀 하고 가려고. 운동 좋아하시나 봐요. 네, 평소에 좋아하는데 훈련 때문에 잘 못하고 있어요. 30분 정도 남은 시간에 배드민턴에 치며 체력 단련을 하려는 모양이군요. 아니, 배드민턴 배운 거예요? 네? 아니요, 독하겠죠. 야, 진짜 아시시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둑고등학교의 밤은 깊어졌습니다. 곧 있을 입단대회에 모두 바쁘고 힘들었을 하루를 마무리했는데요. 그럼에도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겨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에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학생들이 모두 입단 대회를 치르게 되겠지요. 인생의 결승선에 서 있을 아이들에게 응원의 말을 남기며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당신은 무한합니다. 저도 여기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